소리 좀 어떻게 자 소리도 안 들리게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1초 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있는 디바가 궁극기를 쓸 거예요 자 궁극기를 쓰면 이제 리퍼가 망령화가니 이 그림자 발길을 이용해서 타이밍에 맞게 그 궁을 피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고신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먼저 살아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공 과연 첫 번째로 누가 죽을 것인지 어 두유님을 향해서 초월을 하고 있어요 자 두유님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이거 자 과연 궁은 언제 쓸 것인지 이를 타이밍에 맞게 잘 써야 돼요 어 썼어요 저 죽기 전에 지금 왠지 지금 나이스 나이스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인사 와 네 명 다섯 명 남았어 와 나이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총 다섯 명 살아남았고요 어 웬일로 두유님이 살았어요 이번에도 두유님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절 두 번 하면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건데 절 두 번 하나요 혹시 아, 한 번만 하는 건가 아 세뱃돈 날 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자 두유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꿍 과연 누가 나가 살아남을 것인지 이거 보니까 타이밍 지금이야 그렇지 어 우리 다 살아남았는데 누가 죽은 거지 다른 사람들이 죽었나 구경꾼들이 죽었나봐요 자 여러분들 전판 아무도 안 죽었고 이번판 보도록 할게 이번에 좀 페이크 좀 주세요 자 이번 페이크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늘을 향해서 궁을 써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자 편한 대로 오 뭐야 똑같잖아 지금 봐봐 아 자 지금 현재 두 명이 죽어서 세 명 남은 상태 와 두유님 이러다 우승 하나연? 두유님 우승 하나연? 어... 우승 가!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고! 오 이번에 헤이크가 들어갔어요 자 과연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피하나요? 와 다 피했어요 와 과연 아 똑같은 두 번째와 똑같은 이것도 다 피한 것 같은데요 와 다 피했어요 와 자 만약에 이번 판도 모두 다 피하면 그냥 1대1대1 싸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꿍 한 명쯤은 죽을 것인지 하늘을 향해서 떨어뜨린 척 하지만 여기 땅에 떨어졌고요 이거 피한 것 같은데요 와 완전 잘 피하는 애다 아 와 두유님 1등에 대한 야망 욕망 어 그거 인증해드리겠습니다 두유님 1등 시시하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경기는 두유님의 우승으로 끝났고요 두 번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해주시고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이번 대결의 패배자는 누가 될 것인지 빠! 와 엄청 많이 다섯 명이나 죽었어요 와 포비님은 또 죽었어요 자 두 번째 도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꿍 자 지금 현재 두유님 또 살아났고요 자 2회차 우승까지 노려보나요 두유님 어 타이밍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죽었어요 이번에 두유님 죽었습니다 와 자 지금 현재 멤버는 다 죽은 상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꿍 어 마선님과 포비님은 뭐 보이지도 않았네요 어? 아 하늘에서 괜히 뭐야 아니구나 아 이번 죽었습니다 어. 자 지금 현재 3명 남은 상태고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꿍 보겠습니다 빵 와 다 피했고요 멋있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리퍼들이 디바를 쳐다보지 않고 소리로만 듣고 판단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선할 것 같네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꿍 과연 소리도 어떻게 자 소리도 안 들리게 와 다 피했어요 와 자 이번에도 등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꿍 과연 이번에도 소리도 못 듣게 야 소리를 못 듣게 와 세 명 완전 잘해요 계속해봐 아니 세 명 너무 잘하는데 진짜 궁 썼습니다 자 이거 아 너무 잘하는 관계를 1대1 싸움 갑니다 고시 1대1 싸움 아 한명 삼아 과연 오오오오아 너무 망령화가 일찍 불렸어요 산타칠라님 우승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두윤인가 산타칠라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더 재밌게 저 기브라 가서 치부를 할게요 그럼 안녕